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현장에선 미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고객들이 당황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곳곳에서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은행 지점.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달라진 대출 규정을 설명하느라 목이 쉴 정도입니다. 지금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가 40%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70%까지 가능하던 주택담보대출이 40%로 줄어든 첫날, 창구 직원의 말에 당황하는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하루에 한 100여 통 이상의 전화가 오고 직접 은행으로 내점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은행에 와서 놀라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고객들은 무주택이나 1주택 등 실수요자까지 포함시킨 데 불만을 쏟아냅니다. 실질적으로 사고 싶어도 결국 무주택자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제2금융권을 찾거나 신용대출 문의가 늘었고 전국에서 보름 새 5,800억이 증가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완전히 끊긴 가운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분양가 정도로 해가지고 폭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진 않을까. 그때 가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된 가격이 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갚던지 집을 팔아야 할 처지가 되면서 매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5일 세종에 대책 이후 첫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향후 시장의 가늠대가 될 전망입니다. 투기 지역인 세종보다 대전에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 가격도 보합세인 세종과 달리 대전은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최근 58대 1을 기록했던 대전 반석동 분양 아파트는 그 사이 수천만 원대 웃돈이 붙어 풍선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